레고랜드 코리아가 앞으로 5년간 대규모 투자로 잔여 부지를 개발해 가족 공개를 위한 종합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이승규 신임 레고랜드 사장은 오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오는 2027년까지 투자를 통해 잔여 부지에 놀이기구와 숙박, 관람시설을 증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규모는 멀린 엔터테인먼트사가 투자한 3천억 원의 3분의 1가량인 1천억 원으로 투자금은 멀린 본사를 통한 자본금 펀딩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올해 티켓 가격은 동결하고 시즌 패스를 도입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국내와 유럽의 안전성 인증을 추가로 받을 예정입니다. 특히 이승규 사장은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테마파크 운영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레고랜드와 멀린사는 재무적으로 매우 탄탄하며 이에 재투자에 대해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브랜드 이미지 재고를 위해 올해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잘거리, 놀거리, 볼거리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분류로 저희가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기존에 저희가 투자를 했었던 금액에서 뭐 한 3분의 1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희 레고랜드는 재무적으로 매우 탄탄한 그런 회사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저희가 추가 투자를 해가지고 좀 더 관람객들이 저희 고객분들이 좋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